하여튼 이게 어느새 우리가 50회를 만났어요. 참 굉장히 기쁩니다. 그 한 번을 웃김만 스쳐도 엄청난 걸 하는데 50회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해보실까요? 셋. 살아있을 적의 마음가짐은 툭 트여 너그러워야 남들로 하여금 불평의 탄식을 얻게 해. 죽은 뒤에도 은혜는 흘러 오래가야 남들로 하여금 다하지 않을 그리움 있게 해. 생전적 심지는 생전적 심지는 요방 특관이라야 요방 특관이라야 사인으로 무 불평지 타니요 사인으로 무 불평지 타니요 신우적 혜택은 신우적 혜택은 요류 특구라야 요류 특구라야 사인으로 유 불계지 살아 사인으로 유 불계지 살아 남들로 하여금 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불평함? 아, 나 굉장히 그 불평이 저절로 나와. 아, 이게 참 이렇게 불평해서야. 말하자면 이런 불평하다는 탄식이 무 사라지게 돼, 없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 내 눈앞의 삶에서의 그런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의 내 마음자리라는 것은 놓아서 그 어떤 부분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부분을 꼭 잡고 있지 않고 그것을 툭 놓아 이 너그러움을 획득해야만 내 자신이 너그러워야만 남들로 하여금 불평의 탄식이 사라지게 돼. 없어지게 돼.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눈앞에 놓인 그 생전의 삶은 그렇지만 신우,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 신우적 혜택,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혜택, 은혜의 그 은혜했자 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혜 말하자면 뭐 이런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의 어떤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이 그 우리 마치 심지라는 게 마음짜리라는 건 마음씀의 결과거든요. 이게 그 혜택이라는 것도 우리 몸이 죽은 뒤에 그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의 그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진 그런 것은 요류 특구라야. 요류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를 들면 내가 죽고 나서 유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땅속에 가둬놓고 난 죽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속에 있는 돈이나 금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금괴나 돈을 충남된 그런 일이 두 번인가 있었죠. 한 번은 김밥 할머니, 또 한 번은 작년인가 올 초인가 또 누가 또 그 어떤 그 여인이 또 춘태 또 기탁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그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 요류에 흘러서 그렇게 되면 흐름을 요한다니까?
흐르게 되어야만 듣고 오래감을 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흐르면 그 흐르는 것이 산골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을 거쳐 그리고 들판을 달려 그 강으로 해서 드넓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꽤 오래 길게 가는 거예요. 흘러서 길게 가게 돼요. 사인 남들로 하여금 불괴지사라. 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다하다라는 소리예요. 끝나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런 사라는 것은 생각이지만 그리움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점심 먹기 전에 자전거로 여기 용수천 뚝방을 싹 갔어요. 근데 그 용수천 뚝방에 정자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만들어진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줌마 네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못 보던 아줌마죠. 근데 이렇게 옷 입은 게 선거운동원이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명은 민주당, 두 명은 이렇게 자유당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먹을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운동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반대당이지 않습니까? 괜히 같이 먹냐니까 우린 그렇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 보면은 이쪽 팀에서 싸우는 사람과 저쪽 팀에서 싸우는 사람과 실제로 보면 서로 친구고 막 이런 적이야 되는데 이게 삶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옆에 지나간다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런 거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 하지 않을 그런 그리움을 갖다가 갖게 만들어요. 그이들이 저보고 점심 먹으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듯이 제가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걸 계속 갖기를 원해서 그들이 그랬겠어요? 그건 아닌데도 저는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끼치는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이 하여 오래 가게 돼. 가야만 해요. 오래 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하지 않을 그런 고마움, 다하지 않을 그리움을 갖게 그래서 김밥 할머니가 만든 그 충대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런 기념관 같은 게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쭉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됐어요. 한 20년가량 20년 안 됐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돈 깨나 있는 사람들 또 세력 깨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동상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레닌 같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그 칭송을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도 보면 그런 동상인이 뭐 이런 것도 이 전부 다 말하자면 다 끌어내려지고 파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그게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직접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하자면 이런 차근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분은 명대 사람인데 지금 그 몇백 년 뒤에 우리가 지금도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유구한 것이죠. 그 요류특구라고 하는 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구한 거예요. 예. 그 흐름이. 예. 자, 그다음 그 해보시죠. 결로 제인용 사람 사는 곳마다 띠집을 치울 것만. 네, 결려예요. 결 아, 띠집 여자. 띠집 여자. 예. 투막집 여자. 이무 거마 훈 마차 소리 떠들썩 하니 없어라. 문군 하는 누라 그대여 어찌 쓸 수가 있어. 심은 지자편 마음 멀어지면 땅도 절로 예지게 되었어요. 체극동리하 북쪽을 타이 아래 국화 꺾어서는 유연전 남산 한가로이 만성을 바라보는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선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땅은 비록 도심 한가운데라고 해도 이미 그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사는 곳으로부터 치우쳐 있는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최국 동리와 국할 곳을 땅에 어디서? 동리와 동쪽을 다리 아래에서. 그리고 유연? 하, 좀 한가롭게 지내. 뭐 하면서? 견남산. 바로 그 앞에 있는 대개 이제 예전에 집들 지을 때는 그 남양집 짓거든요. 지금은 뭐 여기 가다 보면 순전히 북향 서향 뭐 투성이죠. 그 공주 가다 보면 그 엉터리예요. 그런 집들은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북향이나 서향을 짓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이렇게 따져보고 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조건 짓는 거예요, 무조건. 어쨌든 그래서 예전 분들의 경우에 남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면 자기 눈앞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늘 바라보는 산, 늘 바라보는 그 산은 또 늘 바라보는 계속. 그래서 이 산의 기운은 지금 산의 기운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더군다나 뭐 거기에 뭐까지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산의 분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산의 분위기는 현재 어떠냐면 그 지금 현재의 그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일석가 해가 석양 무렵이라 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노을 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다 비조도 상연하며 사들을 날라다니던 그런 것들도 다 상영하냐. 여기저기 뭐 말하자면 먹을 거 뭐 할 거 다 뭐 이렇게 하고 놀러 가고 이랬던 녀석들이 전부 다 그 지도 쉼터로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되게 이 새들도 보면은 이 그 산 속에서 그렇게 막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람들 주변에 그 마치 우리 집 같은 경우 이 대숲 여기 새 엄청 많아요.
그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새들이 굉장히 엄청 많네. 그렇게 돌아.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있다. 그냥 그 지금은 저물력의 풍경을 말했지만 화가 뜨려고의 풍경도 또 다르죠. 그래서 차중 바로 이 속에 유진이 참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변, 우리가 변호사 하는 이 변자인데, 우리가 구별한다. 이거 저것을 다 구별하고자 한다 해도, 그렇게 구별하고 싶다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요, 나는 이미, 그럼, 내가 말하는 그 말도 잊었어. 전에 우리 집 늦둥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자꾸만 말을 버버버리고 유창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날 탁 저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빠는 온종일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집 전화 있는 거 그거마저도 이렇게 울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는 뭐 한 주건 두 주건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을 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리 누뚱이가 저에 대해서 아빠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그 말솜씨가 없어지고 더듬거리고 이러는 이유는 말도 자꾸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줬구나. 그랬죠. 이런 아주 그러면 한번 한글로만 읽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요 한자를 보세요. 사람 사는 곳에다 띠 집을 지었거나 마차 수레의 떠들썩함 없어라. 묻노라 그대여,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마음 벌어지면 땅도 절로 외지게 되어서.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꽃 꺾어서는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본다. 산기운도 해 저물어 아름다운데 날던 새도 무리 지어 돌아오나. 이런 자연 속에 잠뜻 들어있나니 말하고자 하나 이미 할 말을 잊어버려. 도연님, 공자님 남긴 가르침에 도를 근심하라, 가난은 걱정 말라는 성인의 높은 경지 미치기 어려우나 오래도록 애써 볼까 하노라. 쟁기 잡아 기쁘게 때맞춰 일하는 농부들을 환한 얼굴로 격려하는데 평평한 밭두둑에 먼 바람 불어오니 싱싱한 새싹도 신선함을 품었어요. 가을의 수확이야 헤아리기 어렵지만 농사 짓는 일의 기쁨이 많구나. 밭 갈고 씨 뿌리다 밭두렁에 쉬니 나루터 가는 길 묻는 공자님 같은 길손도 없어. 날 저물면 돌아와 술 항아리 꺼내어 이웃과 위로 나누며 살인문 닫은 채 길게 읊조리는 에우라지 밭 가는 농부여라. 도연이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